안녕하세요. 여기는 송정천입니다. 앉아서 올라가는 계곡 우리 송정천 19지점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공사하다가 이거를 그린벨트 지역에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우리가 작업 중지를 시키고 기장군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산 복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날까지는 안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돌로는 차에서 싣고 왔습니다. 어디서 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싣은 대로 왔습니다. 기장군청은 빨리 하루속히 이거를 빨리 원산 복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곡이 보이십니까? 자, 계곡이 보이시죠? 자, 여기서 계곡입니다. 계곡이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계곡에는 요거 자체는 너무합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촬영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런 거 말이 아닙니다. 이거 하천까지 진범을 하면서 이렇게 하천을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여름 되면은 이렇게 산에 놀러를 많이 오고 하는데 이런 계곡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촬영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계곡에서는 이렇게 물이 잘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영 아닙니다. 계속해서 불러 나가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산에도 저게 뭡니까? 저거는 현대를 치르는 것입니다. 계곡에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텐트도 산림계에서 이거 빨리 텐트도 철거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아니나 다를까 너무하다. 하층까지 망가뜨려 가면서 기장군청 빨리 예 속히 이런 거를 빨리 출근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따. 차량은 여기에서 접도록 하겠습니다.